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하는 그 새천년, 지금 2000년 시작됐죠. 2000년 딱 됐을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혹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저도 그랬습니다. 뭐 과학도지만 그래도 그동안 기다렸던 뭐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해서 그 2000년 이전의 세상의 변화, 또 2000년 이후에 또 기술과 문화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이 중세 그러면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크리스천이다. 그건 맞아. 뭐 엄청난 문화적 변화와 철학을 만드는 핵심에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핵심에는 사실 크리스천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이때 핵심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그 삶과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삶과 죽음. 죽는데 방법은 없고 또 거기 들어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어드밴스된 얘기들이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었던 데가 크리스천이다. 또 삶에 대한 의미, 살아서 구속 어떻게 살고 죽어서 구원받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위 믿음 이퀄 구원의 시대의 얘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면에 서기 2000년 이후의 밀레니엄에서의 기독복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믿음도 사실은 그 측정이 안 되고 천국에 갔다는 것도 그렇고 뭐 천당이 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 세대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다 보면 이제 그 교회에서만 듣던 메시지. 과거에는 뭐 교회 가는 거 외에 이런 어드밴스 듣는 데가 많지 않았죠. 라디오, TV 문화 가지고서는 뭐 많지 않았는데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구석구석에서 올라오면서 교회에 대한 이제 불신임이나 흔들림, 또 과학이 또 많이 나오면서 인문과 과학과 이것이 컴바인된 양자역학 같은 얘기가 되면서 많이 흔들리게 된 것이 있었다. 이 행복 메시지, 행복한 메시지가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 얘기만이 아니라 세상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런 게 폭주되면서 이 사람들의 뇌리에는 신에 대한 정의와 구원에 대한 정의와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흔들리게 되었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시절에 그 사탄에 대한 이 역사가 놀라운 역사죠. 어마어마한 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도대체 이런 일이 있냐, 학교를 못 가게 하는 일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사탄이 하는 거냐, 아니면 욥을 시켰던 사탄 안에 준 하나님의 미션이랄까. 하여튼 사탄이 뭐 가서 한번 시험해보겠다 그렇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가서 한번 해봐라 했던 것 같은 이제 그렇게 그한 것이냐. 그래서 이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죠. 여기 조금 뭐 충격적인 얘기 있었죠. 하나님 아들들이 주 앞에 와서 섰고 사탄도 그들에 왔더라. 뭐이 신학적인 해석은 제가 뭐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이제 사탄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사탄 잡아넣어서 없애버리면 우리 다살것 같은데 사탄한테 얘기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이라는 것을 시켜서 뭐 악역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해서 더 강하게 만들려는 건 아닌가.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한번 믿음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욥은 아주 훌륭한 역사적 인물로 변하게 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해왔고 그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기독교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좀 다른 내용이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날 베드로도 부인을 하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붙잡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최대 기독교의 위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 때문에 로마에 불이 났다고 해서 막 그렇게 박해를 할때 크리스천. 그래도 크리스천은 일어났고 더 부흥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애프터 코로나의 채찍이 그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그 크리스천들로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다 됐다면 이것이 또 다른 얘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말로 구원의 희망과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한가? 지금 교회 자꾸 형식적으로만 다니는 건 아니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교회 모임이 될 때마다 그 모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로서의 그 다른 구원되지 못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확신을 가지고 거기 가고 있느냐? 이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때 기독교인 한 모범이 되고 각그 직장이든 어디 기관에 갔을 때이 회사를 위해서 여기가 우리의 사역의 공간으로 가는 것을 했을까? 또 목사님이 정말 그 성도들이 그 성숙하고 훌륭한 행복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기쁨으로 충만한가? 정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이유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의, 하늘의 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서 행복하고 신이 같이 있고 이 세상이 신의 축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가는 교회가 되었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남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책임 있는 성도가 됐는가? 이것이 교회의 문제인가, 우리 자신의 문제인가? 이걸 돌이켜보는 시간을 아마 코로나 시절에 이 놀라운 엄청난 그런 시절에 갖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어서, 이제부터 우리 밀레니엄에서는 이 오프라인 그 공회당들을 많이 만들어 갔다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된 세계 속에서 새로운 복음이 갈 때가 됐다. 저는 이제 중앙일보 기사 중에 이정배 목사님, 여기 계신 분, 이정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종교개혁 500년 그것에 대한 글에서,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돼야 하는 절실한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라기보다도 저 성도들의 개혁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이죠. 이 저항은 여기 지금 마르틴 루터가 그 심판 뭐저 재판에서 그 황제와 영주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항변하는 그런 거였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항변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독교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기독교인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꼭 영주와 이런 핍박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보는 눈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래서 저는 이 저항이란 말 대신에 우리가 정말 그 본연의 생각을 돌아가서 새로운 차원의 VR 처치에서는 정말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에 이 종교 개혁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